우리는 지금 열심히 성경 통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분 성경 전체 스토리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처럼 성경 전체 이야기를 첫째 틀리지 않게, 둘째 치우치지 않게, 셋째 선을 넘지 않게, 넷째 사람들 앞에서, 다섯째 10분 안에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링크해드린 10분 스토리 유튜브를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요한복음 20장에서 21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어둠의 근소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결코 어두운 세력의 생각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으십니다. 인간들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공의의 십자가에 세우신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여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이로써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새로운 능력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노래해야 할 진정한 승리, 가장 영원한 승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에서 21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315일 요한복음 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있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에서 21장에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무덤, 제자들이 모인 곳 디베리아 호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막달라 마리아와 열한 제자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아주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음을 가장 먼저 발견합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 소식을 알립니다. 이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들어가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인들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부활을 구약 성경에서 표현한 부활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 후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난 후에야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처럼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 후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며 십자가 고난과 무덤 안치까지 보고 안식 후 첫날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때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몰아간 산헤드린 공회가 두려워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여기에서 문을 닫았더니 라고 기록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간을 초월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한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기록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기뻐한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상황은 제자들에게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 때문에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구보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아람어로는 도마이고 헬라어로는 디두모인데 이는 둘 다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도마는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도 제자들의 증언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를 탓할 수 없는 것이 부활은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 중의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8일 후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다시 나타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드디어 도마가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20장으로 일단락 되었으나 요한복음 21장은 후일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추가 설명과 초기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사도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기 위해 덧붙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8일 후에는 도마를 만나셨는데 이제 다시 7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두 제자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티베리아 호수는 갈릴리 호수인데 이를 티베리아 바다, 티베리아 호수로 불렀습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 연안에 있는 도시 디베라는 지키다라는 뜻으로 교통과 군사의 도시이고 온천이 발달했던 휴양도시입니다. 헤롯 안디바에 의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 건설된 도시이며 예수님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간 것은 그들의 과거의 생업이었던 어부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곱 명 가운데 어부 출신이 아닌 제자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 갈릴리 바다로 나갔으나 그들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부활 직후 여인들에게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 공회에 잡히시던 날에도 이미 제자들에게 부활 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면 제자들이 모두 흩어질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뛰어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꿈을 그리며 제일 늦게 갈만도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부끄러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난 3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제 베드로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7명의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십니다. 이는 마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첫 번째 성찬식으로 보내셨던 예수님의 모습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상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힘을 주시기 위해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하셨던 것입니다. 7명의 제자들과 조반을 함께 드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가 아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베드로에게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주시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이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기록한 것은 초기 교회의 리더인 사도 베드로의 권위 회복과 그의 위치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에 걸쳐 베드로에게 사명을 확인하신 후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후 로마 대화제 사건 때 네로 황제가 기독교 지도자들을 처형하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후에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한에 관해서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사복음서의 대장정이자 요한복음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